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3년식 제네시스 BH입니다. 이번 차량 전국 최저가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자, 가격 싼 거는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빨리 구매를 하셔야 돼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정말 싸게 준비했습니다. 싸다고 해서 이상이 있는 차량이 아니고요. 제가 이벤트성으로 준비한 차량이에요. 대형 세단 G90, G80, K9 이런 것들 많이 올려드리는데 자, 이런 차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싱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고요. 자, 미션 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미세 오일도 없는 차량이고요. 좀 밑에서 한번 엔진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새는 곳 없죠. 새기 시작하면 이렇게 흘러타고 내려가지고 뚝뚝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니면 찐득찐득하게 굳어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하부 컨디션 좋고요. 미세누이 없는 차량이에요. 뒤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전혀 누이 없는 차량이고요. 뒤쪽 현가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쪽 현가장치도 그리스 새는 곳 없고요. 부싱이 터진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습니다.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자, 차량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645-2068입니다. 645-2068. 상담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어요. 휠 마찬가지로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휠, 자,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 보관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하부에 누유되는 부분도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식 제네시스 BH 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한 군데 있어요. 이쪽 앞쪽 운전석 쪽 앞 펜다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뭐 단차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티지가 조금 이렇게 웁니다. 뒤에 모습 좀 우는 거 다 보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자, 준신형입니다. 이 뒤에 후미등이 바뀌었죠. 12년식부터 바뀐 모델. 자, 이 정도 컨디션에 키로수 한 19만 키로 됐거든요. 자, 이 정도면은 스펙 이 정도의 BH 가격은 한 700만 원가량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다둥이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어요. 400만 원대로 정말 좋은 가격에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진 않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신차가 약 4,400만 원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자, 버튼 시동 있습니다. 엔진 소리 너무 좋아요. 키로수가 자, 19만 7,578km인데 19만 키로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자, 룸밀러 하이패스 있습니다. 자, 2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자, 그리고 양쪽 열선 시트. 키는 일반 키 두 개 있습니다.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고요. 자,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진짜 이 정도면 관리 잘하고 타신 겁니다. 너무나 좋아요.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이쪽에 오디오 컨트롤러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이쪽에 확보가 되어 있죠.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안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에 배터리와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자, 물자국은 전혀 없고요. 자, 침수찰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우, 좋네요. 그리고 요거 요 후미등, 요 후미등 많이 찾으시죠? 12년식부터 바뀐 모델인데요. 자, 13년형이고요.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룸 커버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세누유 없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미세누유도 없는 제네시스 BH. 자, 신차가 4,400만원, 시세는 700만원까지 하는 차량인데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네시스 BH의 가격은요, 450만원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한 차량인 만큼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주위에 BH 좀 가성비 좋고 관리 잘된 차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영상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네시스 BH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